콘돔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없는 병입니다. 네, 사면발이는 사면발리라고 하기도 하고 사면발이라고 하여 보통 사면발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의 한 종류입니다. 푸티루스 푸비스라는 어떤 특정한 이가 음모나 항문 그리고 주위 털에 기생하는데 얘들은 허혈을 합니다. 그래서 허혈을 하면 그 침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게 특징적인 병입니다. 아, 진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음모털, 침모에 성충을 발견하거나 알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허혈을 하면 그 먹고 난 피를 소화를 하고 나서 배설물이 생기겠죠. 그게 보면 흰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점이 찍힙니다. 연갈색이라든지 갈색의 점이 찍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면발이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털을 깎았어요. 그리고 옛날 군에서는 F킬러 뿌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살충제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르기만 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떨어져 나온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55도에서 60도 정도의 온도에서 빨기만 하면 다 죽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은 필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사면발이 예방은 정말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콘돔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없는 병입니다. 왜? 그 위에 있는 침모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관계 외에도 찜질방이나 헬스장의 옷, 라카의 바닥 이런 데서 많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을 입고 운동복을 입는 것, 이걸 추천드립니다.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가렵기 때문에 손으로 긁어요. 그러면 상처를 입혀오거나 습진을 만들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염이 생긴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 치료 방법은 사면발이든 머리니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면발이는 머리에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발의 모양이 머리에 사는 이와 사면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이 직선인 사람한테는 머리에 살기 힘듭니다. 똑같이 살충제를 사용하면 금방 쉽게 낫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 모양으로 인해서 털이 없는 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모를 하면 사면발이는 없어집니다. 특히 약에 과민 반응이 있다든지 임산부 수유하는 사람들한테는 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모를 하게 되죠. 우리는 옛날에는 다 제모를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